비트매니아 시리즈는 1997년 12월 10일 초대작인 비트매니아를 시작으로 2002년 7월에 출시된 비트매니아 더 파이널에 이르기까지 총 13개의 작품들을 지칭하는 작품 시리즈입니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약 5년 동안 발매가 되었고 일본의 게임회사 코나미에서 개발한 이 시리즈는 아케이드 게임을 비롯한 게임업계에 리듬게임이라고 하는 장르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트매니아 시리즈 이전에 리듬게임이나 음악게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트매니아 시리즈의 성공과 인기를 기점으로 해서 리듬게임이라고 하는 장르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개발사 코나미의 입장에서는 비트매니아 시리즈의 성공으로 인해 자사 리듬게임 프랜차이즈인 비마니 시리즈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즉 비트매니아 시리즈가 없었으면 비마니 시리즈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애시당초에 비마니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비트매니아의 일본식 축약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5개의 버튼과 1개의 턴 테이블을 조작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화면의 상단에서 내려오는 노트를 보고 노트가 판정선에 정확하게 겹칠 때 버튼을 누르거나 턴테이블을 돌리는 것으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버튼을 누르거나 턴테이블을 돌리게 되면 특정한 소리, 즉 키음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플레이에 따라서 곡이 연주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키와 노트에 키음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아무런 버튼도 누르지 않고 턴테이블도 돌리지 않으면 키음이 들리지 않죠. 곡을 연주해 곡이 끝났을 때 화면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이지, 즉 그루브 미터가 빨간색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됩니다. 물론 들어와 있지 않으면 스테이지를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특수한 모드인 익스퍼트 모드에서는 서바이벌 게이지가 적용이 되어 중간에 게이지가 모두 떨어지게 되면 그 시점에서 바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비트매니아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 비트매니아는 변이상 퍼스트 믹스로도 불립니다. 해당 작품은 13개에 달하는 작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플레이하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사과와 클럽이라고 불리는 게임상의 클럽에 개관 DJ로 참여해 DJing을 함으로써 돈을 번다는 내용의 스토리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듯이 첫 번째 작품에서는 게임 플레이 도중에 사과와 클럽의 지배인으로 소개되는 캐릭터의 등장과 대화 장면이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고 게임을 모두 끝냈을 때 랭킹 화면에서도 달러 표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시리즈가 진행이 되면서 희석이 됩니다만 DJ 시뮬레이션 게임을 표방하고 나온 초대작의 특징과는 잘 맞다고 볼 수가 있죠. 게임을 진행하는 중간에 다른 DJ와의 스크래치 배틀이라고 하는 강제적인 요소도 있어 플레이를 더 몰입시키게 합니다. 물론 설정으로 켜고 끌길 수 있게 했죠. 초대작이 가동되고 채 세 달이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작품인 세컨드 믹스가 출시됩니다. 새로운 곡들이 추가되었고 난이도가 높은 곡들도 늘어나면서 이 작품부터 비트매니아 시리즈는 큰 인기를 끌게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리듬게임이라고 하는 장르를 알리게 됩니다. 세 번째 작품인 서드 믹스 그리고 일종의 총집편격인 컴플리트 믹스까지의 4개의 작품을 통칭 1기로 칭하며 비트매니아 시리즈 작품들 중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작품들로 평가받습니다. 이후 1999년에 다섯 번째 작품인 포스 믹스와 여섯 번째 작품인 피스 믹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작품과 컴플리트 믹스 2까지 묶어서 2기로 칭하게 됩니다. 이 2기 작품들은 통칭 DJ 신드롬 시리즈로 불리게 됩니다. 포스 믹스와 피스 믹스는 이전의 작품들과는 달리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매니악했다고 볼 수가 있죠. 전체적인 그래픽의 측면이나 인터페이스의 측면에서 보면 앞의 작품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곡들은 이전의 곡들을 모두 삭제하고 완전한 신곡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컴플리트 믹스 2에 와서야 일부 구곡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수록곡의 퀄리티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정용으로 출시된 작품들의 수록곡과 그 당시 막 가동을 시작했던 후기 기종 비트매니아 2DX의 곡들 그리고 DDR, 즉 댄스 댄스 레볼루션의 곡들을 역으로 가져와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곡의 편집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비판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점은 이전의 작품들과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래픽이었습니다. 다소 기괴하게 느껴질 수 있는 캐릭터들, 좋게 말하면 그래피티풍의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고 전체적인 색감들 또한 채도가 낮아서 칙칙하게 느껴졌죠. 그러한 점들로 인해 해당 작품들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았던 것은 아니었죠. 정리하면 이전의 작품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 새로운 요소들을 가져왔지만 오히려 그것이 일반 유저들에게는 외면을 받고 다만 코어 유저들에게는 그럭저럭 받아들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후 클럽 믹스나 코어 리믹스로 넘어오면서 주제, 즉 테마를 중심에 두는 작품들이 출시가 되었고 이를 3기로 칭합니다. 클럽 믹스는 말 그대로 클럽을 주제로 했고 코어 리믹스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작품인 세컨드 믹스의 수록곡들과 그 곡들의 리믹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의 유명 혼성 그룹인 드림스 컴 트루의 수록곡들과 그 곡들의 리믹스로만 구성한 피처링 드림스 컴 트루 또한 출시가 됩니다. 세 작품들 모두 나쁘지 않은 반응이었고 즐길 거리도 많았죠. 무엇보다도 이전 2기 작품들과는 달리 그래픽이나 전체적인 색조가 밝아졌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점들도 있었죠. 그리고 6스 믹스와 7스 믹스로 이어지는 4기 시리즈가 전개가 됩니다. 6스 믹스는 특이하게도 수록곡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 다시금 신곡으로만 구성된 작품입니다. 당시 사운드 프로듀서 및 디렉터가 영국으로 직접 가서 영국의 클럽에서 활동하던 DJ들로부터 곡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6스 믹스의 부제는 UK 언더그라운드 뮤직이었으며 해당 작품이 가동되던 2001년 당시 영국 클럽에서 유행하던 장르인 투스텝을 따라갔습니다. 이 점만 놓고 본다면 특정한 장르의 곡들로만 게임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롭긴 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 곡들이 당초 일본에서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후기 기종으로 개발된 비트매니아 2TX가 당시 트랜스, 하우스, 테크노 등과 같이 더 친숙하고 더 화려한 느낌의 곡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유저들은 자연스럽게 6스믹스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신곡들로만 구성했던 포스믹스의 경우에는 그래도 비마니 시리즈 타 작품들과 가정용으로 발매된 작품들의 수록곡을 여기식으로 수록해 상대적으로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했습니다만 6스믹스의 경우에는 완전 신곡이었기 때문에 더 유저들로부터 인기를 끌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세븐스믹스에서 좀 더 대중적인 곡들을 다소 추가하였습니다만 이미 많은 유저들이 떠나간 다음이었고 내부적으로도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비트매니아 시리즈를 가동하는 게임 기판은 당시 기준으로 꽤나 많이 오래된 기판이었습니다. DJ 메인 기판으로 불리는 이 기판은 1994년에 출시된 게임 기판인 시스템 GX를 커스터마이즈한 것으로 시리즈의 초기에도 이미 한계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로 두 사람이 동시에 플레이를 할 때 노트들이 서로 똑같은 비율로 내려와 점수를 경쟁하는 배틀 플레이 모드에서 일부 곡들은 배틀 플레이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난이도가 어렵고 노트들의 밀도가 높거나 많이 내려오는 곡들의 경우에는 그냥 EP 플레이를 하는 것 마냥 노트들이 내려왔습니다. 즉 노트들의 배치가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시리즈를 전개하면 할수록 구곡들을 삭제하고 새로운 곡들로만 넣는다거나 시스템을 간략하게 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기판을 활용하려는 고심을 하게 되었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디폴트 랭킹 화면에 우리는 더 높은 스펙의 PCB를 원한다 라고 적어놨을 정도로 기판의 한계 문제는 끝까지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코나미 측에서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후기종들을 마련을 했지만 비트매니아 시리즈 기판 자체를 개선하거나 개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마지막 작품이 개발되게 되었고 그것이 2002년 7월에 출시된 비트매니아 더 파이널입니다. 리듬 게임 플랫폼을 통틀어 마지막 작품이라고 명시하고 시리즈를 끝낸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약 5년 동안의 기간에 출시된 비트매니아 시리즈의 곡들을 인기 투표를 통해 선별하여 150여 곡 가량을 수록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해 시리즈의 끝에 멋있게 장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한계에 달한 기판을 어떻게든 사용을 해야 했고 이로 하여금 엔지니어들의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았죠. 특히 인터페이스의 측면이나 비주얼의 측면에서는 이전 작품들보다 많이 간소화되었다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곡의 BGA 화면 크기가 그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전 작품들까지의 BGA 화면과 더 파이널에서의 화면 크기를 보면 더 파이널 쪽이 압도적으로 작죠. 이 점은 비트매니아3의 마지막 작품인 비트매니아3 더 파이널에서 완전히 고쳐지게 됩니다. 새로운 기판을 통한 부흥을 목표로 했던 3가 그 끝은 그저 오리지널 비트매니아 시리즈의 확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수준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만 비트매니아 시리즈에 등장했던 모든 곡들을 손실 없이 수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죠. 물론 라이선스 곡들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기판의 고질적인 한계 문제에도 불구하고 리듬게임이라고 하는 장르의 대중화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비트매니아 시리즈는 5년 동안의 시간을 멋있게 끝내고 단종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개에서 코나미 리듬게임 개발사의 시작점이 되는 비트매니아 시리즈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부터 파생된 작품들인 비트매니아 2DX와 너무나도 충실하게 따라가 같이 마무리가 된 비트매니아 3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죠. 영상 즐겁게 보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끝곡으로는 세컨드 믹스의 유명곡 Do You Love Me를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래그스터였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